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밀양을 다녀왔습니다. 밀양에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께서 저희들 그 북극성삼 역학 프로그램하고 또 사주보는 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 밀양까지 사실은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길안 막힐 때는 거의 한 40분 정도면 가죠. 그래서 이제 그분 뵙고 그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저희들이 해드리고 이제 보통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금방 이렇게 다할수 있고 또잘 못하면 이제 원격으로 저희들이 팀뷰어라는 이제 원격 프로그램 가지고 그걸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80이다 보니까 좀그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서 설치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가서 저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리는 게 이제 그 어르신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시골은 이제 이렇게 집이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에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마당까지 이제 차가 확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제 어르신 방이 있어요. 그 방을 제가 딱 봤는데 이렇게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딱돼 있고 그리고 정말 놀란 거는 그 앞에 컴퓨터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줌이라고 이제 원격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줌. 예, 줌이 그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시다가 좀잘안 되거나 잘 모르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팀뷰어라는 거 이제 원격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 프로그램 있다 그럽니다. 보니까 진짜로 원격 프로그램이 거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와이그저 시골이라고 또 연세가 80이라고 아이 제가 뭐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직접 와서 했는데 아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올 필요도 없었죠. 네, 올 필요도 없이 그냥 얼마든지 원격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할수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원격 프로그램이 뭐 어떤 건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면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은가? 그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자, 윈도우 이렇게 하게 되면 원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팀뷰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공짜입니다. 예, 공짜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한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 깔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원격 제어 허용 해가지고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죠? 요거 아이디는 뭐 고정이 됩니다만은 비밀번호는 켤 때마다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뭐 몰래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만 요두개 이제 요거를 여러분 컴퓨터에 깔아놓고 저한테 이렇게 전송을 시켜 주시면 제가 뭐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북극성 프로그램 설치하는 건 1분만 하면 돼요. 1분만 하면 설치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건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지 한 번만 해보고 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1분이면 다 설치가 되죠. 그 이제 요게 이제 원격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줌이라는 걸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줌은 도대체 뭐 어떤 거냐? 자, 요렇게 여러분들 그 컴퓨터 있죠? 예, 컴퓨터. 자, 여기에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켜 보십시오. 예, 유튜브를 켜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나와요. 예, 유튜브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켜도 돼요. 여기서 줌 이렇게 한글로 줌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치면 막 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줌. 예, 줌 아니면 뭐줌뭐 요렇게 뭐 하여간 줌이라고 칩니다. 아니면 영어로 ZOOM 요렇게 쳐도 돼요. 줌.
ZOOM 이렇게 해도 줌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분이 좀 제일 많이 나오죠. 이제 줌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어떻게 이제 줌을 사용한다 뭐 어쩐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줌 사용 방법 중에서 이제 요분이 설명한 게 좀 쉬워요. 요분이 설명이 쉽고 또 이분도 되게 설명을 잘합니다. 요 두 사람이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좋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게 되게 많습니다. 요 밑에 뭐 줌 사용 방법 해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설명이 이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도 나오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줌을 어떻게 사용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줌이 뭔가 하니 요렇게 이제 화상을 하는 거예요. 화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상대방하고 얼굴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줌입니다. 얼굴 보고, 요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얼굴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또 여러분 얼굴도 상대방한테 보이고,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줌, 이거는 공짜 어플입니다. 공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여러분 컴퓨터에도 깔수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깔수 있고, 또돈한 푼도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걸,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이제 요거 줌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유튜브에서 영어로 ZOOM 이렇게 쳐도 되고, 한글로 줌, 예, 줌 이렇게 쳐도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줌은 뭐 어떤 거다. 그걸 시골에서 80 할아버지, 어르신도 이 줌을 가지고 척척 그 공부를 다 하셨답니다. 7개월 동안 다른 것도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쓰면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한 번만 사용해 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요거 가지고 말씀드리려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철학관 하시는 분들 손님 없잖아요. 손님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오면 이제 면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할 때, 뭐, 한참 떨어져가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코앞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손님들이 좀 거북해 하죠. 네. 그래서 막 워낙 막 코로나 뭐 어쩌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단골,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 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대방한테 줌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 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들어오는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상대방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딱 치고 하면 줌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화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줌을 공짜로 쓰는 거는 좋은 게 40분 딱 쓰고 나면 공짜로 쓰는 거는 40분 쓰고 나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뭐더 쓰고 싶다 그러면 끊기면 다시 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럼 또 40분 더쓸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40분 지나면 또 끊겨요.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하는데 40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거 치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40분을 더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때 전화로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소리만 들으면요. 상대방의 그 의사 상대방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걸 10% 정도밖에 못 듣는답니다. 10% 정도. 근데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을 이용한 거죠. 얼굴을 보고 말을 하게 되면 65%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65%. 물론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한 80% 이상 더 이제 전달력이 가죠. 직접 이렇게 앞에서 만나면. 근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어쩌고 이러니까 직접 만나는 거는 사람들이 다 꺼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관 앞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원격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안 와도 되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또 여러분 모습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이면서 마음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개별 상담하는 거 있죠? 그거는 줌으로 상담을 하십시오. 자, 줌 공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줌 이렇게 이제 치면 뭐 한 개 뜩 나옵니다. 그럼 요거 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개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컴퓨터로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이걸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